안녕하세요. 시온TV입니다. 주한일본 대사관은 일본의 도쿄, 후쿠시마, 이와키시, 그리고 서울의 방사선량 수치를 매일 공개할 것이라고 24일 밝혔습니다.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의 방사능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나선 것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꼼수 발표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개한 수치를 보면 후쿠시마시가 0.133, 이와키시가 0.060, 도쿄가 0.037, 그리고 서울이 0.120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 수치를 본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은 벙찐 느낌이셨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수치이기 때문이죠. 이제 이 정도의 낯짝은 아무것도 아닌 아베 정부가 된 것 같습니다. 원자로 3개가 폭발한 곳에서 200km도 안 되는 주변 지역에서 8년 만에 이런 수치가 말이 될까요? 그렇다면 측정 방법으로 제시된 공간 방사선량은 무엇일까요? 공간 방사선량이란 대기 중의 방사선량을 말하는 것으로 지구상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지역일수록 안반이 많은 지역일수록 공간 방사선량은 1.5배에서 2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콘크리트 건축물이 대다수인 대도시에서는 보통 0.1 안팎의 수치가 나온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모두 도심 지역에서 수치를 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수치는 아무 의미 없는 수치입니다. 매일 이 수치를 공개해 안전성을 보장받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측정 결과가 나왔을까요? 얼마 전 SBS에서 탐사 취재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원인은 측정 장치를 세워주는 콘크리트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방사능 물질인 세슘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는데 물에 잘 녹고 흙에 잘 달라붙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측정장치 주변에는 모두 두꺼운 콘크리트로 막아놓고 측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측정장치 주변은 수치를 낮추기 위해 수시로 정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지난 8월 한 근로자의 폭로가 있었습니다. 이 수치가 지역 안전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쓰이기 때문에 수시로 관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측정장치 주변 흙을 측정해봤더니 기준치인 0.23 마이크로시버트보다 약 3배 정도 높은 0.64 마이크로시버트가 나왔습니다. 야산 쪽 흙에서는 1.23 마이크로시버트로 측정되어 기준치보다 6배 정도 높은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공간 방사선량 측정 데이터로 마치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안전하다라고 포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수치를 잘 생각해보시면 일본의 유명한 곡창지대였던 후쿠시마 땅에서 자란 농작물이 안전하다 라는 말은 더욱 신빙성을 잃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일본에서 유명하기로 소문났다던 후쿠시마산 복숭아도 정작 일본인들은 60% 할인해도 사 먹지 않는다는 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복숭아가 태국 등 해외 수출로 이전 판매량을 회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해외에서도 복숭아나 복숭아 음료는 거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또 한 가지 발표의 문제점은 측정 단체입니다. 잘 보시면 일본 내에서의 측정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표한 것이었고 서울의 측정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도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도 말이죠. 수치 내용도 뻔하지만 일본 도쿄올림픽을 앞둔 시점에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측정했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은 아닐까요? 이상 시온TV였습니다.